저는 대구가 낳은 가수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입니다. 2022 대구 독립음악제 스크린 어택. 우리 가까이에 있는 뮤지션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노래들을 부르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크린 어택 출발합니다. 자, 이번엔 사계절을 대표하는 밴드입니다. 벌써 데뷔한 지 10년 차라고 하는데요. 가을 정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베이스를 치고 있는 최준형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기타를 치고 있는 최주민입니다. 바이올린 황가빈입니다. 가을 정원의 노래는 어떤 색인가요? 일상을 노래하는 팀이라서 따뜻한 색깔인 것 같아요. 사랑 노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따뜻한 색깔이 부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멤버분들이 이렇게 시차를 두고 가을 정원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10년 전 이 건물 근처에서 마음이 맞는 형님이랑 밴드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10년 전에 제가 일단 제가 10년 차 제가 이제 왕고고 제가 병장이고 이 친구를 교사 음악회 같은 걸 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베이스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베이스가 없어서 네. 친구한테 물었죠. 우리 음악할 때 한번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죠? 뭐 언제든지 연락 주면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연락했어요. 오, 몰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7년 차 네. 이제 상병. 저희가 바이올린 멤버를 구하고 싶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 이 친구가 이제 4년 차. 일병.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저희랑 모를 때 저희 공연을 보러 왔었어요, 몇 번. 오, 관객이었군요. 네, 관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관객 이벤트를 했는데 얘가 선정이 됐어요. 오, 관객 이벤트에서. 네, 그래서 네. 이제 인스타 팔로우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교사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있던 보컬이 있었는데 그 보컬이 나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삼고 처리했죠. 결국에는 하게 돼서 이 친구가 3년 차 이병.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완전체가 된 지 이제 3년 됐는데 그 이제껏 지난 3년 동안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함께 했던 공연 혹은 뭐 방송도 좋고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작년 딱 이맘쯤에 여행을 갔어요. 영덕과 그 7번 국도 따라서 갑자기 이제 근처에 저희 여행지 경로에 있는 모든 40개, 50개 되는 카페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다 돌리셔서 저분은 물론 밴드 리더이긴 하지만 매니저를 하셨어요. 진짜 저희 소속사 사장님. 네, 주민 엔터테인먼트. 주민 엔터테인먼트. 대구를 노래하다 거기서 최우수상 수상한 거 그거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안 나가실 생각이었다는데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아, 심사 결과가 안 돼. 네, 근데 선생님 심사 많이 보시더라고요. 좀 여러분들한테 좀 찝찝해가지고 정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물심양면 정말 진심으로 노력했다고 네, 자부합니다. 이 친구가 또 하자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번에 안 되면 진지 말자. 안 되면 다음에 형이 하자 해도 내가 안 하겠다. 우리 색깔 아닌 걸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느낌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결과가 맞아.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한 그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앞산 전망대의 야경을 노래한 곡입니다. 대구의 명소와 밴드 가을정원의 색을 듬뿍 담은 곡 잠잠 먼저 라이브로 보고 오겠습니다. 기억나 우리 전 만났던 앞산 전망대에서 대구 기던 그 바다에서 갈 곳 잃은 내 목난 맘이 등대가 났던 너의 미소에 잠잠 장소를 잡 잠시 멈춰서
손가락 사이 전해져 오던 너의 향기 향기 아 맞다 신천 둔치를 뺄 수 없지 내 옆에 참새처럼 제잘되던 널 잠잠해지도록 잠잠이라는 곡에서 이제 대구의 명소 소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대구의 명소 소개 해주시죠. 일단은 버스킹 할 수 있는 수성무 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거기 낮에 가면은 오리배 타는 이제 가족이나 커플도 있고 네. 또 밤에는 밤대로 거기 야경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 수성맨들 바이킹도 타고 이거 진짜 무서워요. 그 바이킹도 있고 거기 수성맨들에 이렇게 막 둥글게 원반처럼 돼가지고 막 도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난 또 그렇게 무섭더라.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제가 달서구에 있어서 그런가 디아크를 강정보 강정보를 그래서 저는 이제 타지에서 오면은 무조건 거기 가라. 그 야경이 정말 정말 이쁘고 산책하기 좋다. 그래도 대구에 와서 조금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한 모습을 좀 하려면 시내 동성로 그쪽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시즌만 잘 맞추면 동성로 축제도 있고 그때 뭐 공연도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앞산이 저는 좀 추천하고 싶어요. 앞산에 가면은 예쁜 카페, 맛있는 식당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앞산 전망대도 너무 예쁘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자가 아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거는 크게 저희가 체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음악에 그냥 만족하고 잘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뭐 음악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선을 신경을 쓰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희 안에서 해내는 음악들에 서로 몰입하고 관해서 즐겁고 또 그거를 들으면서 즐거워해 주시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을 정원 하면 버스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킹의 매력은 뭔가요? 왜냐면 막 음향도 빵빵하게 안 나가고 충분히 내가 부르는 노래 소리가 모니터 스피커로 잘 들리지 않을 때도 많고 사람들도 그냥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구만 1절 반 듣고 그냥 딴 데 가고 그런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막 시선이 이렇게 막 분산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힘든 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꾸준히 가을 정원은 버스킹 활동을 하는 건지 얼마 전에도 저희 수성곳에서 버스킹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좀 풀려가지고
우리 노래가 좋아서 그냥 잠시 앉아서 들어주시고 노래 너무 좋다 이 CD 우리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노래가 괜찮나 보다 이렇게 뭔가 홍보도 되고 우리 노래를 알릴 수 있는 게 버스킹인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앨범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지난 앨범하고 또 어떤 다른 음악적인 색깔이 담길까요? 지금까지 곡을 제가 썼는데 쓰면서 항상 이제 제 이야기, 제 경험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노래로 다 담았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르게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좀 곡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곡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목을 저 혼자 타인의 시선이라고 일단은 지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두 번째 곡이 새로운 앨범에 들어갈 곡, 그러니까 미발표 곡인 거네요. 네. 이야, 금쪽 같은 미발표 곡을 영상으로는 세계 최초 공개. 아, 네. 그렇죠. 우리 네. 스크린 어택을 통해서. 네. 아, 좋습니다. 노래 제목이 무리의 불꽃놀이인데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를 가는데 햇빛이 물결에 닿으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면서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윤슬이라고 네, 그 윤슬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그런 노래예요. 좋습니다. 무리의 불꽃놀이 라이브로 청해 들으면서 가을 정광하고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를 안 내려고 일부러 웃었는데 어떻게 알고 무작정 지갑으로 찾아온 너 더 추울까봐 네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 하루 수줍게 웃었지 작은 젤리 이미 내 맘은 행복해져버렸는가 어디로 가냐는 내 말에 내 눈을 닮은 보석을 보여준다 했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너와 나 질러 서로에게 달려들어가 어설프게 내 눈을 네 손으로 가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천천히 눈을 뜨라 했지 또 무슨 장난을 치냐면 웃음 짓는 내 입술에 입을 맞췄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